자, 해봅시다. 자, artificial은 인공적인 이런 거예요. 인공적인. 자, light는 뭐 전등, 빛 이렇게 하면 되고 인공적인 빛. 자, urban은 뭐죠? urban. urban. 도시에, 도시에, 알겠죠? 자, 요 반대는 좀 헷갈리니까 적어놓으세요, 그냥. rural, 알겠죠? rural, rural 맞나? 짜파게티 유튜브인가요? 송벌즈는 그냥 그 새예요, 새. 근데 이제 지적이는 새 그거 말하는 거야. 그냥 새라고 하면 되고. 스페이시즈는 종 알죠? 포레스트는 숲, 알죠? 숲. 자, 그러면 여기 첫문장 한번 해볼까요? 자, 밤의 인공빛은, 인공적인 빛은, 그죠? 밤의 인공빛은, 아, 프로롱은 안 해도 되네. 프로롱은 연장하다 이거야, 연장하다. 늘리다 이런 거죠. 롱 들어갔잖아. 길게 앞으로 길게 만들다 이거예요. 연장하다. 자, 뭐를? 자, 이때 더 데이는 그래서 낮이야, 낮. 됐죠? 이게 나이트가 있어서. 자, 밤의 인공빛은 낮을 연장한다 이거죠. 돼요? 뭐 이거 그 말은 알겠죠? 그지? 인공빛이 있으면 밝아지는 거 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는, 자, 이거 봐봐. ing가 꾸며주는 거죠. 이제 그럼 여기 뭐 생각된 거예요? songbird니까 which 또는 that are 이렇게 생각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휘 문제였어요. 어휘, 어휘 그 내용상 어색한 거 찾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럼 해보자. 뭐예요? 아침에 in the morning, 아침에 노래 부르는 도시의 새들은 그거죠. 아침에 뭐 지저귀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아침에 지저귀는 도시의 새들은. 자, 뭐 한다? 더 일찍 노래 부르기 시작한다죠. 그치? earlier. 더 일찍 노래 부르기 시작한다. 거기까지 적으세요. 자, 아침에 노래 부르는 도시의 새들은 더 일찍 노래 부르기 시작한다. 자, ER 되죠? 누구보다 어디 있는 숲에 있는, 숲 지역에 있는, 숲에 있는 같은 종의 새들보다, 그렇죠? 숲에 있는 같은 종의 새들보다. 자, 그 다음에 songbirds가 주어져. songbirds, 그지? 얘가 주어니까 start에 s 붙은 거예요? 안 붙은 거예요? 안 붙은 거죠? 그지? 네, 해석 말해보면 알아, 이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어휘 문제였는데 earlier가 1번이에요, 1번. 알겠어? 이거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만약에 더 일찍의 반대는 뭐예요? 늦게, 나중에, 이거잖아요, 그지? 그럼 뭐 쓰면 돼요? 그죠? later. 더 나중에, 더 늦게. 자, 이게 저 부분이 문제로 나와 있던 부분이니까 알아둬라. 이거 내용 알겠죠? 그지? 인공빛. 도시에 인공빛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루가, 그러니까 낮이 길어지니까 아침에 노래 부르는 새들이 이 숲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애들보다 더 일찍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대. 그지?
낮이 길어지니까. 자,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연구자들이죠, 그죠? 자, 연구자들과 국제 과학자들의 팀 도미노니,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연구자들하고, 자, 디퍼런스니까 뭐예요? 차이점이죠. 자, 그 다음에 디터마인이 우리가 뭐 결심하다 이런 뜻으로 보통 알고 적지 말고, 근데 여기서는 밝히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알아내다라는 뜻으로 알죠? 디터마인, 알아내다, 밝히다 이런 뜻으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주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이런 연구자들은 이렇게 하세요. 연구자들은 자, 뭐를 밝혀낼 수 있었대? 17에서 29분의 difference 차이를 밝혀낼 수 있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이런 연구자들은 다 적지 마세요. 그냥 이런 연구자들은 이렇게 해요. 연구자들은 17에서 29분의 차이를 밝혀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17분 일찍, 29분 일찍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알죠? 연구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이 디퍼런스였어요. 그럼 디퍼런스의 반대는 뭘까요? 디퍼런스의 반대? 세임? 명사로 써요, 내 거 아니야. 뭐 세임니스 괜찮아요, 그것도.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게 뭐야? similarity, 그죠? similar, 유사성 이거잖아. 유사한 이거니까, 그지? 뭐 sameness 이렇게 써도 돼요. similarity, 뭐 이상한데? 또 스펠링이 맞나요? similarity, 확인해요. 아, 틀렸어요, 좀. 뭐 어디에 있었죠? 시미럴 리를 아 러를 빠르네. 시미럴 맞죠? 시미럴인데 그죠? 시미럴 러티 그죠? 시미럴 러티 시미럴 러티. 자, 그 다음에 리젬블이 뭐야? 리젬블 하면은 유사하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리젬블런스. 자, 근데 이건 선 내가 적어주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보면 돼요. 이 부분이 어휘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반대 뜻을 적어주는 거야. 반대 뜻을. 17에서 29분의 차이가 있었대. 이제 일찍 더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도시 새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문장 삽입 잘 보세요. 이 행동이야, 그죠? 이 행동. 이제 이 행동이 뭐야? 도시 새들이 아침에 더 일찍 노래 부르는 행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exactly는 뭐죠? 정확한. exactly 정확히 이거니까 정확한. effect가 뭐예요? effect 영향, 효과, 결과 이런 거죠, 그지? 결과, 효과라고 적으세요. 영향, 효과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relatively는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이거예요. 비교적으로. 자, 이때 present는 뭘까요? present 현재의 이거죠, 그죠? At the present time, present 현재의. 자, 근데 뭐래요? 이 행동의 정확한 효과는, 그죠? 영향은, 자, still 여전히 비교적으로 알려져 있다,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져 있지 않다. 언제? 현재까진. 뭐 이렇게 적으세요, 그죠? 현재에는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다. 자, 근데 효과야, 효과. 그죠? 이펙트예요.
자, 저 이펙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단어 뭐예요? 다 되죠? 임팩트, 인플루언스 이런 거 다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인이 아니라는 거야. 원인.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까 봐. 원인은 밝혀졌어요. 원인은 뭐야? 원인은 뭐래요? 인공빛이라서 낮이 길어지니까 얘가 일찍 부른다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이 결과가 뭐냐? 이렇게 일찍 부르는 거의 효과가 뭐냐가 비교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야. 자, 그 효과를 이제 이 다음부터 얘기해 줘요. 자, 온디아도행 뭐죠? 온디아도행 반면에 그죠? 한편 뭐 이거죠? 알지? 자, 왜 요거를 썼냐면 효과가 비교적 밝혀져 있지 않다야 이거. 그지? 근데 한편 이런 거를 밝혀냈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자, observation은 관찰이야. 관찰. 그죠? 관찰. 눈에 익혀두라고. 자, 요 단어 여기다가 이렇게 좀 해서 그냥 참고 정도로 해서 observance가 있어. observance. R observance. 알죠? observation이 있고. 근데 observe가 뜻이 동사가 뜻이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가 있냐면 법을 준수하다 할 때 준수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observation은 요 관찰하다의 명사형이고 observance는 요 준수하다의 명사형이야. 그래서 준수라고 적어놓으세요. 준수. 법을 준수하다 할 때, 법을 지키다 할 때. 그렇죠? 근데 이건 선생님이 적어준 거야. 그렇죠?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적어줬으면 100%고. 그렇죠? 그냥 참고로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메이드는 꾸며주는 거죠. PP.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인스티튜트 이거는 무슨 무슨 단체야. 협회 뭐 이런 거예요. 알죠?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게 나오세요? 시험에? 이런 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알죠? 근데 알아. 그냥 가볍게 들어. 자, 뭐 맥스 플랭크 협회 뭐 이런 거야. 자, 서제스트는 여기다 시사하다 라고 적어놓으세요. 시사하다. 그죠? 자, 시사하다라고 적는 이유 뭐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혹시? suggest가 제안하다면 뭐뭐 해야 된다고 제안하다잖아. 그지? 그럼 뒤에 should가 있고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자, should가 안 들어가면 그때는 뭐야? 시사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됐어요? 자, 대디아를 대 접속사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그냥 요 앞에까지 먼저 적어봅시다. 자, 한편 자, MP에 의해 뭐야? 직역을 하면 MP에 의해 만들어진 관찰은 시사한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MP, 맥스 플랑크, MP에 의해 만들어진 관찰은 시사한다. 자, 근데 접속사 되시라고 한 거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접속사 돼서 원래는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자, 근데 주어 동사가 안 나왔어요? 요 가로, 이게 중괄호 해놓고 이 콤마도 있지만 뭐예요? 부사구가 지금 들어간 거죠? 자, 바이 플러스 ing 나왔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낮을 연장하고 ing도 나왔으니까 일찍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렇죠? 낮을 연장하고 일찍 노래를 부름으로써.
자, 어떻게 된대요? 자, 찬스는 알죠? 기회. 메이트는 뭐예요? 메이트. 메이팅. 짝짓기. 그래서 새니까. 더 타임 프레임은 그냥 시간, 타임이라고 하면 돼요. 시간. 자, 근데 뭐 할 시간이야? 투부정사 꾸며주는 거죠. Go looking for food. 음식을 찾으러 갈 시간. 이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end에다가 해놓고. 됐어요? 자, 그러면 해서 어떻게 돼요? 자, 하루를, 그러니까 낮을 연장하고 노래를 일찍 부름으로써 짝짓기 할 기회와, 그죠? 음식을 찾으러 갈 시간이 증가된다 라고 적어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end에다 해놓은 게 동사가 R야, R.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병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짝짓기 기회와 음식을 찾으러 갈 시간. A and B니까 R가 온 거야. 알겠죠? 체크해놓고 또 하나도 적어놓으세요. 여기다가 should be X라고도 하나만 적어놔. 이거 suggest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알겠죠? 근데 이 슈두비보다는 요 이즈가 아니라 아라는 거 조금 더 확인하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노래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돌아다니니까 뭐야, 음식도 찾을 수 있고 짝짓기 할 기회도 더 많아진다 이거죠. 증가된다 이거니까. 그리고 3번 밑줄 쳐져 있는 게 increase 되었어요. increase의 반대는 알죠? decrease 뭐 그런 거죠. 그지? reduce. 자, 그 다음에 아직 문장이 끝난 게 아니야. 세미콜론이 있죠. 그 다음에도 또 on the other hand가 있어요. 자, on the other hand 또 한편. 자, 원래 speculate가 추측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speculation은 추측인데 여기서는 추측하는 거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에는 견해라고 돼 있어요. 견해.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이야 한마디로 견해. 자, 한편으로 또 뭐가 있대요? There is speculation. 견해가 있다. 이렇게 적으세요. 한편 견해가 있다. 추측이 있다 이런 말이야. 원래 speculate는 추측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견해가 있다. 자, 어떤 견해죠? pray가 뭐예요? pray 먹잇감. 맞죠? 먹잇감. 자, 그 다음에 accordingly는 뭐예요? 우리 according to가 뭐죠? 뭐뭐에 따라. accordingly는 부사로 그에 따라, 그에 맞춰 뭐 이런 거예요. 그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accordingly.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편으로는 견해가 있는데 어떤 견해야? 자, of 전치사니까 ing 온 거죠? 그지? 그리고 요 어부도 동격의 어부라고 하는 거야, 문법적으로는. 자, 위험인데 어떤 위험이야? 또한 먹잇감이 될 위험이 그에 따라 증가한다 라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먹잇감이 될 위험성이 또한 그에 따라 증가한다 라는. 알지? 자, 라는까지 잘 적었어요. 라는. 자, 왜 그렇게 한 거죠? 자, 해석은 이렇게 꾸며주면 돼. 그지? 견해는, 아니, 표시하면 안 돼. 자, 견해는 견해인데 어떤 견해야? 뭐, 그에 따라서 먹잇감이 될 위험성이 따라 증가한다라는 견해가 또한 있다 이거잖아. 그지? 왜?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잡혀먹을 확률도 있는 거지. 그 말이죠. 그지? 자, 근데 해석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 that 뒤에 보세요. 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위험이 증가한다. 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이 대수 무슨 대시죠?
접속사대. 근데 앞에 선행사 비수무리한 게 있어. 이런 거 우리가 뭐라 부르죠? 동격의 대신 거죠. 그치? 동격에 대해. 자, 그래서 그럼 위치로 바꿨으면 안 돼요. 동격의 대신이니까. 자,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영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 수연아, 술. 눈 힘주고. 끝났대야 되니까 핑크로. 알겠어요? 지금 영향. 자, 인 에디션 뭐죠? 인 에디션. 게다가. 그 다음에 프롤롱드니까 이거 뭐야? 꾸며주는 거죠? 그지? 데일리 액티비티는? 일상 활동 이거 그지? 어, 매일매일의 활동 이렇게 하면 되고. 자, have a effect on 뭐죠? have a effect on 어떠한 영향을 끼치다 이거잖아. 자, negative는 부정적인 그죠? 그리고 여기가 답이었어요. 여기가 positive로 나왔었어. positive 알겠죠? 긍정적인으로. 자, 그럼 이게 해석해 볼까요? 아, 피지컬은 뭐야? 피지컬. 사이코랑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지컬은 뭐야? 신체적인 이거죠. 컨디션은 컨디션, 상태 뭐 이렇게 하면 되고. 퀄러티는 품질. 그죠? 질 이런 거죠. 품질. 퀄러티가 좋다. 퀄러티의 반대는 아니지만 양은 뭐죠? 퀀터티. 퀀터티. 알겠어요? 퀄러티, 퀀터티. 적어볼까요? 선생님이 적어준 거니까 한번 퀀터티 QUANTITY 확인해야지 스펠링 때부터. 맞네요. 자, 그래도 해석해볼게요. 자, 게다가 그죠? 자, 뭐는 연장된 일상 활동은 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대요? The bird physical condition. 새의 신체적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거잖아. 그지? 있지? 거기까지 먼저 해보세요. 있다. 자, 연장된 일상 활동은 새의 신체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해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지? 피곤하잖아. 피곤하다 이거죠. 아, 피곤해. 신체적 상태. 신체적 상태가 피곤해. 아, 선생님이 오늘 짜파게티를 그래 끓여먹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왔어요. 새벽 기도. 일요일날 교회 나가는 것도 눈치 보고 나갔는데 오늘 특송이 있어. 특송. 특송을 해야 돼가지고 나갔어요. 특송 가서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아, 선생님 혼자 부르진 않죠. 창피해서 못하니까.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 자, 그리고 뭐였대요? 더스가 뭐죠? 따라서. 그지? 자,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 따라서. 자, 여기 온 있죠? 온. 요 온 뭐예요? 온 투라고 할까요? 온 원이죠, 여기가. 그죠? 자, 따라서 또한 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노래의 품질에도 라고 적으면 되겠지, 그지? 따라서 또한 노래의 품질에도. 아, 이게 해석을 적으면 괄호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이렇게 거기까지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요 온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리고 따라서 또한 노래의 품질도. 그러니까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노래의 품질이 안 좋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이 왜 짝짓기 얘기 나왔으니까. 자,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수컷이 더 아름답고 화려한 거 알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수컷이 암컷보다 수컷이 더 아름답고 화려한 왜 그래요? 어필해요. 꼬시려고 그지? 어필해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노래 얘 노래 왜 불러요? 깨르르 깨르르 하는 거죠. 깨르르 깨르르 하면서 그지? 근데 깨르르 깨르르 이렇게 하면 오겠어요?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깨르르 깨르르 할 수 있대잖아요. 그지? 자, 애절이절. 애절이절트 뭐예요? 결과적으로 search는 뭐야? 탐색 이거죠? 탐색 찾는 거. 자, 그다음에 우리 저 productive가 뭐죠? 생산적인이잖아, 그지? 아직 적지 말고. 근데 reproduct는 뭐예요? 그러면 재생산하다. 아직 적지 말고. 근데 그 재생산하다는 게 지금 동물 얘기에서 뭐예요? 재생산 번식하는 거죠. 번식 이제 아기를 생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번식하는 파트너죠. 그지? 번식 파트너죠. 그러니까 상대방. 그죠? 자, 그 다음에 due to 뭐죠? due to 때문에 because 어우랑 똑같은 거죠. due to 뭐뭐 때문에. 자, lag은 lag 부족. 보컬 보컬 우리도 보컬이라 불러서 모르겠어요. 목소리 목소리의 이거죠. 목소리의. 자, attract 꽃이다. 그죠? 매력을 어필하다. attractiveness니까 매력이죠. 매력 명사형. I는 라틴어인데 즉이에요. 즉 I 아, 라틴어로 뭐 아이데스트, 아이데스트. 근데 즉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 뭐야? 민찬아, 우리 단어 박사. 위켄드, 위켄드. 주말, 주말. 주말은 아닌 것 같고. 자, 주말 아니죠? 위크, 위켄드죠, 위켄드. 자, 선생님 말했죠? en이 붙으면 make의 의미야. 그래서 enlarge 뭐예요? 크게 만들다, 확장하다. 그죠? 그리고 뒤에 붙을 수도 있어. strength가 뭐죠? strength 힘 strengthen 강하게 만들다요. weak죠? weak 약한 weaken 약하게 하다. weakened니까 뭐야? 약해진이죠. 약해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해석 적어볼까? 자, 결과적으로 따라서 자, 뭐는 번식 파트너. 번식 파트너에 대한 탐색은 그죠? 짝짓기 상대죠. 짝짓기 상대. 번식 파트너에 대한 탐색은 자, becomes more difficult. 더 어렵게 된다. 더 어렵게 된다. 자, 그리고 5번 어휘가 여기였어요. difficult. 반대는 easy니까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lix도 한번 적어놔요. 이 되다 때문에 해석할 땐 더 어렵게 된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호자리니까. 자, 근데 뭐 때문에 그렇대요? 뭐 때문에? 목소리의 매력의 부족 때문에죠. 그죠? 목소리 매력의 부족 때문에 까르르 까르르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말했지? 까르르 까르르 해야 된다고 했죠? 까르르 까르르 하면 안 돼. 까르르 까르르 어깨 이게 살짝 흔들면서. 됐어요? 자, 그 목소리 매력의 부족이 즉 뭐예요? 약해진 지적임 이거죠. 약해진 노랫소리 이거죠. 약해진 지적임.
자, 그래서 이거는 어휘 문제였구나. 자, 소재는 야간의 인공빛이 새의 생태 미치는 영향. 자, 근데 이거 이제 학교 프린트를 확인해야 되지만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요런 게 뭐에 나오는 줄 알아? 이거를 영어로 쓰는, 영어로 이렇게 한 걸 뭐 주제나 이런 걸로 내기도 해. 제목이나. 알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선생님 그 이펙트라는 걸 잘 보라고. 리즌이 아니라 원인이 아니라 결과죠, 결과. 알죠? 영향. 오케이. 우선은 수업은 여기까지인데